됐습니다. 예, 이제 올려주세요. 정이야, 내려가면 얘가 별일은 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알아서 그래. 아, 주민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 아, 여기 끝날 겁니다. 아니, 아저씨! 아저씨! 일이 이런 거라 괜찮은데 그래도 처음 겪으신 분들은 아주 그냥 직업인데 왜 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냐고. 우린 그 한마디에 무지하게 그 보람을 느끼면서 아, 그 사람? 여자 얼굴 봤어? 뭐 그럭저럭 이뻐. 아, 나 사람 연락처? 아, 연락처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 쪽팔리게 막 물어봐요. 저도 그런 거지. 그것도 깨끗이 세탁해가지고 응? 그 여자 분명히 와. 옷 우리...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형 나는 아, 예. 뭐요? 오늘 낮에 도움받은 사람이라는 거 보니까 쟤 어디 가는 거니? 전화인데. 아이, 최소한 좀 빨아서라도 좀 주시지. 죄송해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게 뭐 되게 안 봤고요. 저기 여기 저 구멍을 막아놔가지고 TV 보니까 강아지랑 고양이도 막 찾아주고 하던데. 그래, 알겠어요. 어디 가요? 괜찮아요? 어디 좀 봐봐. 아이, 거방에 뭐라 그랬어. 위험하다니까. 아유. 진짜 아파 죽겠어. 성격이 완전히 빼빠구만. 좀 하지 마라. 기다려봐, 임마. 아주 구라까는 거 봤냐? 떡이다! 마스크 써라, 새끼야. 대박, 냄새 대박. Everybody, stand up! 저들이 진짜 저거만아. 여기 저 봐라. 헤드만. 저 됐다. 야. 야. 아이씨. 야, 새끼야. 떨고 떨. 아, 새끼 미치겠네. 이 새끼 잡고 있어. 야. 아,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그거 살았으니까 장금 주셔야 됩니다, 약속대로. 아니, 그건 난 모르죠. 그건 나한테. 보세요. 잠깐만요. 야, 이거 잡수 있다, 잡수. 아주 시댕. 알았다고, 알았다고요. 내가 그 새끼 잡을게요. 누가 지금 지하에 처박혀 있다? 네, 마무리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번 학기... 만약에 걸리면 난 톡 까놓고 얘기할 거야. 네가... 얼마 전에 출동 나갔다가 아는 여자 만났다고 공격자에 사이렌 많이 짧았습니다. 자수를 내려갑니다. 아, 형. 아직까지 상투를 못 달고 있는 거야, 알어? 야, 그럼 너는 그렇게 매너가 이빠인데 왜요? 남자한테 시식간지가 2000... 동수기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뭐냐? 나 매너 이렇게 진동으로 온다. 답하지 마, 아, 받아봐. 아, 받아봐. 받아봐. 엄마?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저분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기 봐봐. 여기 써 있잖아. 그런데 엄마 맞아. 부주대원이 뭔데요? 그 위에 의사는 뭐 병원 가야지 구해주지. 아이씨들은 어디든지 직접 가서 구해주고. 주세요, 우리 엄마 가방. 나는 네가 니네 엄마 딸. 아, 근데 니네 엄마 항상 이러고 자냐? 니네 엄마도. 너 근데 그거 안 무거워? 어? 자. 선생님이 데려다 주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오버한 거 맞아요, 형. 지랑 또 집에 가는 게 간장 너 몸 잡아왔지 얘들아 저 괜찮아 선생님 받아 뭐야 엄마 안녕하세요 마지막 말 잘 들었어?
뭐? 어색해. 장수가 아저씨래. 부드러운이고 아저씨 왔는데 그렇게 나쁜 아저씨 같이 보이질 않았어. 그만하고 그 누구다니까 다 엄마 좀 맞춰. 나 고양이. 고양이? 나비 다리가 좀 아프단 말이야. 대신 엄마가 우리 엄마. 체온이 40도가 넘고 12시상에서 100kg가 감소돼 있는데 원. 괜찮아, 빨랑 갔다 와. 네, 내일 쉬는 날이라서 아줌마도 보냈단 말이야. 김 선생님, 여기요. 엄마, 내일 미리 끼기 전에 꼭 와야 몸이 항생됐었고요. 도파민을 풀도수로 써도 혈압 유지가 안 돼요. 이 사람 과거력이나 여행력 확인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가 배양실이 됐어. 증상과 동영상 얘기야? 조용. 난 모르겠는데? 뭐 내 동생이 컴퓨터야? 걔 원래 약골이라 기침 잘하고 그러는 건데. 아 씨발 내가 내 동생 만나겠다는데 뭐 지랄이야 씨발. 안 비켜? 야, 어딨니? 나비야. 미야. 아이씨. 야, 똑바로 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어디 아파요? 글렐라. 맞다. 뽑아서 이놈 쓴단. 무게 나가세. 미르? 미르. My name is 몽사이. 아, 몽사이? 날라고 들려용. 분수온 가빠. 몽사이 많이 아파? 맞지? 거기서 꼭 기다려. 이게 내 인생 철칙이다. 이쁘 뭐가 이뻐? 기억도 안. 어, 잡았다. 김민기. 힘들었지. 어떻게. 아저씨, 구조는요 입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는 좀 약간 시스템에 문제가 아니, 있는 거 아니야? 누구? 아, 완전 일치합니다. 비슷해는 보이는데. 좀 없습니다. 그 환자나 죽은 것 같고 비슷한 사진 갖다가 이러시는 건 좀. 네, 최소한. 야, 비켜, 비켜! 가세요, 가세요! 비켜주세요! 인터메이션 주세요! 아저씨 지금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자야 되는데 혼자 있어? 어? 왜? 안 돼요. 엄마 바쁠 때 몽사이 찾아야 돼요. 미루야 아저씨 이렇게 지나가야 돼. 졸려 졸려. 몽사이 아저씨는 왜 열심히 안 해요? 하지만 정황상으로 임상 양상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충분히 추정 바이러스로 보는 게 옳습니다. 사람 말하는데 왜 말을 끊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은 36시간 만에 사망했지만 마시고 마시고. 잠깐만요. 분단 국회의원이시고 최고 대표의원이신 팬데믹의 전조입니다. 팬데믹이 뭐야? 바이러스에 늑장 대응하다가 부지역 사태처럼 전국으로 퍼지기라도 한다면 대세란이요. 어, 좋아, 아주 좋아, 아주 꿈을 이뤘어요. 평생의 꿈을 이뤘어요. 다시 있잖아요. 아, 아저씨도 이제 집에 가야지. 응? 엄마는 됐고 그 아빠 내일 죽었어요. 요즘도 가끔 몰래 울어요. 나 안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먹어요? 아이 아저씨 이거 다시 해줘. 짠. 아유 이쁘네. 응? 안 돼요. 나 먹고 싶어요.
분당이 무슨 시골 읍내요? 예? 서울에서 여기까지 15km입니다. 예? 여기도 서울 그 집감당 당신이 할 거야? 의원님 미치더니 말이야. 어? 막상 사망자수는 계절 감기랑 비슷했다. 아, 네. 저녁에 서울서 그 전문가들 좀 모셔오고 가자. 식사 30. 생존자. 어, 형. 아, 애가 작아지고 있고. 보세요. 누리꼭자 중 한 명 같은데. 분당이 같이 들어온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주병호도 더 빨리 당신 박사죠. 분당 격리를 못해서 안... 모시고 출발하고! 우리 집에 사람이나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타서 전화해! 교수님, 지금 제 딸이 혼자 있어서요. 전... 아,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갔다 와! 칠 꽉 막고 있어 지금! 내가 못 들어가고 있다니까! 아니, 진짜 나 그 생각이구나! 이 집 지금 주저요. 오히려 발표듣고 공포심에 난리를 치면 나중에 이 문제로 엄청나게 들고 일어날 거라고! 의원! 할 때 제가 총리님 곁에 서는 건 어떨까요? 최유원. 예. 감염되면 100% 사망해. 절차 생략하고 바로 보고하세요. 분당 격리하는데 얼마나... 거의 다 오셨어요. 어느 쪽으로 오시냐면... 일부 지역에 신종 전염병의 무인플루엔자로 판단됩니다. 신종 전염병 위험... 왜 안 듣는 겁니까? 지금까지 치료제는 없습니다. 뭐 생존자도 못 찾은 거다.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리야! 호흡기 가져요. 누리야! 누리야! 감사합니다. 누리야! 어, 괜찮아, 미리. 미리야. 엄마. 아. 긴급 대기입니다. 지구 씨, 저 안에 감염자 있어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미루 데리고 빨리 나가요. 미루야. 안전해. 사람들 구해주고 다시 놓고 와. 칠도 온다 진짜. 나한테 칠동해달라고 여기저기에서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조심. 재훈아. 고맙습니다. 안녕. 아, 쉬어시기라. 시간이 별로 없네. 다수는 안 됩니다. 어, 감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지난주에 걸렸다가 지금 다 낫고. 아. 내가 그거 찾아낸 전문인데. 내가 그 감기랑 그것도 구분 못하겠어요? 세간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최근 중국,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SARS-CoV-1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처럼 높은 전염력을 아무런 위험은 없다. 절대 방독면을 벗지 않도록 21호 차 출발!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신종 조류독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십시오.
대비용 템포를 탄천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한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방법을 찾는 중이야. 감기 때문에 저 헬기까지 띄우고 난리인 거야? 기름 한 방울 안 난 나라에서? Almond is considered a potentially infectious person by visual examination. 너 이거 그거 아니야? 응? 어머. Persons within the first 48 hours with a negative test result. 퍼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잠깐만. 통제를 잘. 분당 내에서도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감염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50%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 저 500만 명을 감염시키자는 겁니까? 장관님, 제 얘기는요. 치료제와. 재단은 이집트라든가 외국에서 격리된 도시의 사례. 영향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저 분당의 무선 기지국을 폐쇄하고 인터넷의 방식은 이런 게 아닙니다. 집단 수영하다 다 몰아넣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전화가 왜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은 그만 보시고 관심 보시고. 안녕하세요. 저 분당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전화 한 통만 좀 쓸 수 있을까요? 2067번 뒤 좀 보세요. 아, 집에 애들밖에 없거든요. 잠깐 나왔다가. 잠시 지나가게. 보자 아저씨가. 아, 왜 이래? 아, 진짜 무슨 말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엄마, 나 여기 답답해. 아. 엄마! 3899, 과거문 처치할게요. 이게 뭐야? 이름 대신에 너 부르는 관치맘인데. 왜? 아니 나한테 뭐 화났어요? 여기 두 사람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분당청 여기 들어가라고? 아, 이럴 거면 처음부터 집에 있고 화장실도 없고. 아니, 우리가 개돼지야 뭐야? 어?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 무슨 권한으로 우리한테.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야 넌? 한번 진정하시고. 넌 뭔데 껴들어 이 개새끼야. 인간이한테 겨누고로 나타나. 자, 집어넣어. 자, 들어가세요. 여기 모여 계시면 안 됩니다. 텐트요. 미리야, 괜찮아. 문제는 이 격리 조치가 이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뭐 서울에 바이러스 퍼지면 어떻게 하려고? 국민 열한 인사가 바이러스가 자기네들한테 영향을 끼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일인 거 아니요? 푹 까놓고 제대로 없어 쏘봐. 그럼 우리 힘만으로 가는 결과를 아마 공무원한테 먼저 해줄 거야. 아니 왜요? 아 그치. 이 분당 구조대? 아저씨, 확실한 얘기예요? 응? 어떻게 48시간 지나서? 응. 아, 나 이 양반 참 성격급하네. 넣으시면 됩니다. 과장님은 제가 안전구역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관하구역 아니야. 아니 진짜 너 뭐 없는 얘기만 그걸 안 한 거야. 이 새끼들 우리하고 바이러스하고 다 굶겨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 내일이나 돼야지 뭐 먹을 거 나오는데 이것도 빵쪼리야. 빨리 먹어. 아 진짜 안 돼. 어떤 걸 해주세요? 미르랑 축구도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다른 삶은 동기지 않을 거예요. 이미 지금 의사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데려가서 지금 치료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뭐 나라에서 지금 거짓말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데려가서 뭐? 숨은 말은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지고 싶은 아니고요. 내가 엄마로서 미안해요. 애정촌도 아니고 씨, 이 난리에 너네 지금 연애 감정이 솟냐 너는? 아니라고! 아, 나는 농담할 좀 기분이야. 아, 야, 어떻게 씨... 왜 끌려온 건데? 어? 한번 있어봐. 야, 들어가세요. 자, 형님 봐봐. 전화! 그 사람 찾았어. 그 컨테이너 생겼어요? 우리 미리 자 진짜 금방 갔다 올게. 어? 왜 바보야? 거짓말하던 날 바보야. 미리 나오라고 빠삐리빌리. 이네 씨도 한번 플리즈. 응? 미리가 엄마 찾으면은 엄마. 감염된 지가 2주가 넘었.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네, 그런 거 없습니다. This of the antibodies against the virus. 상황 급하지만.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항체를 사람한테 주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이리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2006번! 누가 2006입니까? 2006인데요, 왜요? 2006 감염 사실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카드 주세요. 이거 2006이야. 아, 그래, 내가 이... 나 봐야 돼. 응? 2006. 내 동생 죽인 새끼야. 내 동생 죽인 새끼야. 벗겨졌지? 안 벗겨졌어. 8시간 지난 사람들 아직까지 가둬놓고 있다던데 사실이? They cannot afford to let anyone out.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나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래요? 의료진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가서 아픈 일이지만 지금 무슨 대한민국의 안전이 먼저. 아니 Fred, the impact on the world could be 뭡니다 교수님. 여기서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고.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에이. 선생님, 결과 나오려면 시간 좀 걸. 그래, 그대로 하자. 계속. 너 꼭 인사드려. 아. 지금 분당에서 한 시간 2천 명씩 죽어나갔네. 정신 좀 차려. 그 여자가 뭐라고. 저 나가셔야 됩니다. 아, 네. 아, 아무 이상 없잖아. 야, 이놈들아, 우리 크레를 치료해준다고 내려갔는데. Get out! 아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제발. 나 이제 빨리 가. 미래? 죽었다. 미래야. You need my blood. 빨리! 애 감염 사실을 왜 숨겼어? 열대기 바이러스가 퍼지면 안돼! 검사 나가는 사람 당신이 저... 야, 이제 문 좀 떨어 좀 열어. 아, 뭐 책임은 자, 저거 잡자. 방금은 여자애 봤어요? 어, 거기 만지면 안 되는데. 금방 돌아가신다고요. 야, 카드.
시작턴 다 올려보내라잖아. 엄마 친구. 야, 정말 여기서 어디라고. 니들 뭐야? 총 내려. 맞으면 돼. 엄마 나 봐봐. 엄마 저희가 저요! 수리세가 없다고? 저 연기! 저거 저기 빠이 씨발 새끼야! 싸발 새끼야! 야! 죽으신다! 너희들 말이 사실이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미친 새끼들! 흐대야, 흐대 엄마야. 폭동이 일어났어. 전화 철수 명령이야. 지금 당장 나가 있다고요. 아, 여기 운동장 주야수사장이거든요. 아, 주야수사장. 이제 사람 잡아주세요. 작전 있어. 부처장님, 어디에요? 김일치! 갑니다. 군대와 의료진을 감염시키는 이 만행을 저지르게 불합니다. 그게 다 48시간 넘게. 두려움에 떨은 의료진과 병사들의 신변을 보호할 책임이 정부에 있어. 그래 시킬 수 있습니다. 꼭 지켜. 저리 미라 지금 다치는 거잖아. 지금 괜찮아요. 아직 말할 정도는 아닌데. 그럼 이제 됐어요.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 어디쯤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야, 실탄도 다 들고 와. 아직 안 죽었네. 걔 잠깐 이리 줘봐. 지금! 걸령님, 괜찮으세요? 나! 똑맨몸이야. 나 미스터 슈나이더. 즉시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양 박사님! 네. 무슨 얘기가 중요합니까? We need to talk about Upcom protocol, sir. 미리 이제 말할 수 있어? 한 대 좀 해보게 하지 마. 죽으면 안 돼. 살아나. 우리는 살릴 대책을 마련해 줄 겁니다. 서울로 갑시다. 이리 씨. 엄마, 베리베리. 현재 분명 사람 기차.
오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김 선생, 지금 어딜 들어간다는 거야? 저 사람 혈청을 받아서 항체가 생겼다고요. 가서 데려와요. 그걸 또 확인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군당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교수님. 발포를 허락합니다. 목숨 끝! 사격 준비! 군대 사격 준비! 군대 사격 준비! 96%까지 올랐습니다. 왜 저 아래 사람들만 생각하지? 미래야, 아저씨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미래야, 밖에 사람들이 많이 아파. 아저씨가 나 구해준 것처럼 깜짝 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지? 갔다 올게. 아저씨, 이리 어디 안 아파? 어. 가세요. 쟤들이 다 책임진다 놨습니까? 너 미쳤어. 어? 주저렇게 나서지 말고. 양 박사님. 들어오세요. 위험합니다. 제발요. 군당 쪽으로 김일성 선생. 생긴 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리 와봐, 꼬마야. 괜찮아. 이리 와봐. 여러분! 빨리! 자유를 좀 들어주세요! 미리야! 야! 아저씨한테 좋은 일 한 거야. 가만히 있어. 뭐야, 뭐 하는 거야? 피만 좀 뽑으면 돼, 이 새끼야, 나가! 나 어차피 적이 없으면 죽어. 쏴! 쏴, 이 새끼야! 못 나가십니다. 왜요? 허락 받았잖아요. I'm not going to be swayed by speculation. My duty is not just to protect. 총리님! 총리님! 아저씨! 빨리 나가 against the protesters. Anybody caught crossing the orange line? 나 괜찮으니까 나갔다 올게. 사격한다! 아까 그 의사 맞죠? 네, 맞습니다. The ROK army loses control. Location. General, confirm the location. We'll go, sir.
이 조그만 어린애가 이 미친 감기 당장 폭격을 멈춰야 합니다. 저 아이의 하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명령 직권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연결됐습니다. 바로 격추합니다. This is unacceptable. You have no authority to countermand. Demand you withdraw your order. Mr. Schneider, I officially warn you. 대하세요! 폭격기가 무섭다! 대하세요! Target locked. Press permission to fire. 대통령, 전폭기가 미쳤다. 미사일 발사를 중지합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압 작전 개시해 주십시오. 즉시 구조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President, you give me no option but to... carrying antibodies. I'll take full responsibility. 자, 분당으로 갑시다. 가능한 모든 의료... 그런 말 들으라고 한 거 아니냐? 고맙습니다. 해. 어서. 아, 니들은 좋아 보인다. 야, 빨리 다 넣어. 형 숨 넘어가 있어. 이제. 먼저 가 있어. 교수님, 우리 혼자 갈 수 있지? 있지? 우리 엄마랑 꼭 같이 올 것. 오늘 질병관리본부는 변종 조류 독감의 생존자인 분당 시민들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어디 만져요? 지금 그냥 확 땡겨요. 땡겨요? 다 죽어요. 어떻게 잡은 휴가인데. 지금 비행기 시간 다 돼가. 주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니네 엄마 치마를 왜 입어요? 왜? 아니 이거 하루 오늘 다 빼버려가지고. 아 이거 이제. 그러면 엄마 속상하다. 아저씨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 기사 아저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참 묘하게 들어갔네. 자, 이거. 자기야. 어? 자기 남의. 커다. If you, hey, you're sick. Have a nice trip. 야, 나 안 내려간다. 119 구급대원입니다. 아저씨, 제발 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빼드릴게요. 저기 어디야? 걱정하지 말고 괜찮습니다. 치마 지금 살짝 꼈어가지고 살짝 당길게. 아 지금 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팔로 내 목구도 좀 잡아요. 아이씨. 어머. 아 지금. 준비했습니다.
내려주세요. 정이야, 내려가면 얘가 별일은 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알아서 그래. 아, 주민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 아, 여기 할 겁니다. 아니, 아저씨! 아저씨! 일이 이런 거라 괜찮은데 그래도 처음 겪으신 분들은 아주 그냥 직업인데 네, 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냐고. 우린 그 한마디에 무지하게 그 보람을 느끼면서 아, 그 사람 배 잘고 봤어? 뭐 그럭저럭 이뻐. 아, 나 사람 연락처? 아, 연락처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 쪽팔리게. 막 물어봐요, 저거 그런 거지. 그것도 깨끗이 세탁해가지고 응? 그 여자 분명히 와. 옷 들고 갔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형 나는 아, 예. 뭐요? 오늘 낮에 도움받은 사람이라는 거 보니까 쟤 어디 가는 거니? 전화인데. 아이, 최소한 좀 빨아서라도 좀 주시지. 죄송해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게 뭐 되게 안 봤고요. 저기 여기 저 구멍을 막아놔가지고 TV 보니까 강아지랑 고양이도 막 찾아주고 하던데. 그래, 알겠어요. 어디 가요? 괜찮아요? 어디 좀 봐봐. 아이, 거봐요. 뭐라 그랬어. 위험하다니까. 아유. 진짜 아파 죽겠어. 성격이 완전히 빼빠구만. 아, 좀 하지 마라. 기다려봐, 임마. 아주 구라까는 거 봤냐? 여기다! 마스크 써라, 대박, 새끼야. 대박, 냄새 대박. Everybody, stand up! 저것들이 시차 저거만. 여기 저 봐라. 헤드만. 씨발, 좋았다. 야! 아이씨! 야, 새끼야. 떨궜다. 아, 새끼 미치겠네! 이 새끼 잡고 있어. 아,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그 살았으니까 장금 주셔야 됩니다, 약속대로. 아니, 그건 난 모르죠. 그건 나한테. 보세요. 잠깐만요. 야, 이거 잡수 있다, 잡수. 아주 시댕. 알았다고, 알았다고요. 내가 그 새끼 잡을게요. 누가 지금 지하에 처박혀 있다? 네, 마무리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번 학기... 만약에 걸리면 난 톡 까놓고 얘기할 거야. 네가... 얼마 전에 출동 나갔다가 아는 여자 만났다고 공격자에 사이렌 많이 짧았습니다. 자수 내려갑니다. 아, 형. 아직까지 상투를 못 달고 있는 거야, 알어? 야, 그럼 너는 그렇게 매너가 이빠인데 왜요? 남자한테 시식단지가 2009년 동수기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뭐냐? 매너 이렇게 진동으로 온다. 받지 마, 받지 마. 아, 받아봐, 아, 받아봐, 아, 받아봐. 아, 엄마? 차 많이 막혀가지고. 너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거 봐봐. 여기 써 있잖아. 그런데 엄마 맞아. 우주대원이 뭔데요? 그 위에 의사는 뭐 병원 가야지 구해주지. 아이씨들은 어디든지 직접 가서 구해주고. 주세요, 우리 엄마 가방. 나는 네가 니네 엄마 딸. 아, 근데 니네 엄마 항상 이러고 자냐? 니네 엄마도. 너 근데 그거 안 무거워? 어? 자. 선생님이 데려다 주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오버한 거 맞아요, 형. 지랑 또 응, 집에 가는 게. 간장. 너 몸 잡아왔지? 얘들아. 저기 계세요, 선생님 봐봐. 뭐야? 안녕하세요. 마지막 말 잘 들었어? 뭐?
부드러우니고 아저씨 왔는데 그렇게 나쁜 아저씨 같이 보이지 않았어. 엄마 따는 게 누구 따는 게 다 엄마 눈 맞아. 나 고양이. 고양이? 나비 다리가 지금 아프단 말이야. 대신 엄마가 우리 엄마. 체온이 40도가 넘고 12시상에서 100kg가 감소돼 있는데 원. 괜찮아, 빨랑 갔다 와. 네, 내일 쉬는 날이라서 아줌마도 보냈단 말이야. 김 선생님, 여기요. 엄마, 내일 미드 깨기 전에 꼭 와야 돼. 몸이 생겼었고요. 도파민을 풀도스로 써도 혈압 유지가 안 돼요. 이 사람 과거력이나 여행력 확인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응?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가 배양실이 됐어. 증상과 동영상 얘기야? 수영. 난 모르겠는데 뭔 뭐 내 동생이 컴퓨터야? 걔 원래 약골이라 기침 잘하고 그러는 건데. 아 씨발 내가 내 동생 만나겠다는데 뭐 지랄이야 씨발 안 비켜? 나비야, 어딨니? 나비야, 미야. 아이씨, 야 똑바로 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어디 아파요? 글렐라. 맞다. 뽀뽀하고 신호 쓴단. 뭐 이게 나가서 미르? 미르. My name is 몽사이. 아, 몽사이? 날라고 들려용 분수홍 갑바. 몽사이 많이 아파? 맞지? 거기서 꼭 기다려. 이게 내 인생 천칙이다. 이쁘게 뭐가 이뻐? 기억도 안. 어, 잡았다. 김민기. 힘들었지. 어떻게. 아저씨, 구조는요 입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는 좀 약간 시스템에 문제가 아니,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아, 완전 일치합니다. 비슷해는 보이는데. 좀 없습니다. 그 환자나 죽은 거 갖고 비슷한 사진 갖다가 이러시는 건 좀. 네, 최소한. 야, 비켜. 안돼요, 안돼요. 비켜주세요. 인터벤션 주세요. 아저씨 지금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자야 되는데 혼자 있어? 어? 왜? 안 돼요. 엄마 바쁠 때 몽사이 찾아야 돼요. 미루야 아저씨 이렇게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졸려 졸려. 몽사이 아저씨는 왜 열심히 안 해요? 하지만 정황상으로 임상 양상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충분히 추정 바이러스로 보는 게 옳습니다. 사람 말하는데 왜 말을 끊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은 36시간 만에 사망했지만 마스크 마스크. 잠깐만요. 분당 국회의원이시고 최고 대표의원이신 팬데믹의 전조입니다. 팬데믹이 뭐야? 바이러스에 늑장 대응하다가 부지역 사태처럼 전국으로 퍼지기라도 한다면 어? 네, 세란이요. 어, 좋아, 아주 좋아, 아주 꿈을 이뤘어요. 평생의 꿈을 이뤘어요. 다시 있잖아요. 아, 아저씨도 이제 집에 가야지. 응? 엄마는 됐고 그 아빠 내일 죽었어요. 요즘도 가끔 몰래 울어요. 나 안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먹어요? 아이 아저씨 이거 다시 해줘. 짠. 아유 이쁘네. 응? 안 돼요. 나 먹고 싶어요.
분당이 무슨 시골 읍내요? 예? 서울에서 여기까지 15km입니다. 예? 여기도 서울. 그 뒷감당 당신이 할 거야? 의원님 미치더니 말이야. 어? 막상 사망자수는 계절 감기랑 비슷했다. 아, 네. 저녁에 서울서 그 전문가들 좀 모셔오고 가자. 식사 30. 생존자. 어, 형. 아, 애가 작아지고 있고. 보세요. 미리국자 중 한 명 같은데. 분당이 같이 들어온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주병호도 더 빨리 당신 박사죠. 분당 격리를 못해서 안. 모시고 출발하고! 우리는 네? 사람이나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타서 전화해! 교수님, 지금 제 딸이 혼자 있었어요. 전... 아,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갔다 와! 칠 꽉 막고 있어 지금! 내가 못을 하고 있다니까! 아니, 진짜 나쁜 사람이 끊어! 이집수가 음수어요. 오히려 발표듣고 공포심에 난리를 치면 나중에 이 문제로 엄청나게 들고 일어날 거라고요. 의원! 할 때 제가 총님 곁에 서는 건 어떨까요? 최유원. 예. 감염되면 100% 사망해. 절차 생략하고 바로 보고하세요. 분당 격리하는데 얼마나 거의 다 오셨어요. 어느 쪽으로 오시냐면 일부 지역이에요. 신종 전염병의 무인플루엔자로 판단됩니다. 신종 전염병 위험. 왜 안 듣는 겁니까? 지금까지 치료제는 없습니다. 뭐 생존자도 못 찾은 뭐다.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리야! 호흡기 가져요. 누리야! 누리야! 감사합니다. 누리야! 어, 괜찮아, 혜진. 혜리야. 엄마. 엄마. 감독님. 엄마. 다시 얘기해. 네, 교수님. 긴급 백... 입니다. 지금 씨, 저 안에 감염자 있어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미루 데리고 빨리 나가요. 미루야. 안전해! 사람들 구해주고 다시 놓을 거야. 온다, 진짜. 나한테 출동해달라고 여기저기에서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조심 조심. 재훈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실식이다. 시간이 별로 없네. 탑승 안 됩니다. 어, 감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지난주에 걸렸다가 지금 다 낫고. 내가 그거 찾아낸 전문인데 내가 그 감기랑 것도 그거 못하겠어요? 세간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최근 중국,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SARS-CoV-N1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처럼 높은 전염력을 아무런 위험은 없다. 절대 방독면을 벗지 않도록 21호 차량 출발!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신종 조류독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십시오.
대피용 캠프를 탄천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한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방법을 찾는 중이야. 감기 때문에 저 헬기까지 띄우고 난리인 거야? 기름 한 방울 안 난 나라에서? Almond is considered a potentially infectious person by visual examination. 너 이거 그거 아니야? 응? 어머. Persons within the first 48 hours with a negative test result. 퍼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잠깐만. 통제를 잘. 분당 내에서도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감염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50%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 저 500만 명을 감염시키자는 겁니까? 장관님, 제 얘기는요. 치료제와. 재단은 이집트라든가 외국에서 격리된 도시의 사례. 영향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저 분당의 무선 기지국을 폐쇄하고 인터넷의 방식은 이런 게 아닙니다. 집단 수영하다 다 몰아넣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전화가 왜 안 되는 거야? 핸드폰 보시고 신분증도 보시고. 안녕하세요. 저 분당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전화 한 통만 좀 쓸 수 있을까요? 2067번 뒤 좀 보세요. 아, 집에 애들밖에 없거든요. 잠깐 나왔다가. 도시 아저씨다. 아, 미리. 아, 진짜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엄마, 나 여기 답답해. 엄마! 3899, 과거문 채취할게요. 이게 뭐야? 이름 대신에 너 부르는 건 치마미한테. 왜? 기침하면 이후로 입실에 드시기 바랍니다. 검사 불량 복귀로 인해 힘들어요. 배고파. 나보고 저거 달라고? 잘참 받지 말게. 아니 나한테 뭐 화났어요? 여기 두 사람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분당청 여기 들어가라고? 아, 이럴 거면 처음부터 집에 있고 화장실도 없고. 아니 우리가 개돼지야 뭐야? 어?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 무슨 권한으로 우리한테?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야 넌? 조금만 진정하시고. 넌 뭔데 껴들어 이 개새끼야? 인간이한테 겨누고로 나타나. 자, 집어넣어. 자, 들어가세요. 여기 모여 계시면 안 됩니다. 텐트요. 미리야, 괜찮아. 문제는 이 격리 조치가 이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뭐 서울에 바이러스 퍼지면 어떻게 하려고? 국민 여론 인사가 바이러스가 자기네들한테 영향을 끼칠까봐 그걸 걱정하고 늘 있는 거 아니요? 푹 까놓고 제대로 없어 쏘봐. 그럼 우리 힘만 하고 가는 결과를 아마 공무원한테 먼저 해줄 거야. 아니 왜요? 아 그치. 공무원이니까. 이 분당 구조대? 아저씨, 확실한 얘기예요? 응? 어떻게 48시간 지나서? 응. 아, 딱 이 양반 참 성격급하네. 넣으시면 됩니다. 과장님은 제가 안전구역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 아니야. 아니 진짜 너 뭐 없는 얘기만 그걸 안 한 거야. 이 새끼들 우리하고 바이러스하고 다 굶겨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 내일이나 돼야지 뭐 먹을 거 나오는데 이것도 빵쪼그리야. 빨리 먹어봐. 아니 진짜 안 돼. 묵던 걸로 해주세요. 미르랑 스쿼드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다른 삶은 동기지 않을 거예요. 이네씨 의사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데려가서 지금 치료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뭐 나라에서 지금 거짓말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데려가서 뭐? 소문만은 아닐 거예요.
난 왜래? 아니에요. 지고 싶으면 아니고요. 내가 엄마로서 미안해요. 애정촌도 아니고 씨, 이 난리에 너네 지금 연애 감정이 솟냐 너는? 아니라고! 아, 나는 농담할 좀 기분이야. 아, 야, 어떻게 씨! 왜 끌려온 건데? 어? 한번 있어봐. 야, 들어가세요. 자, 형님 봐봐. 그 사람 찾았어. 그 컨테이너 생겼어요? 우리 미리 난 진짜 금방 갔다 올게. 응? 왜 바보야? 거짓말하지 말 바보야. 미리 나오라 오빠 삐리삐리. 이네 씨도 한번 플리즈. 응? 미리가 엄마 찾으면은 엄마 감염된 지가 2주가 넘었. 자녀들 생각은 어떤가? 네, 그런 거 없습니다. This of the antibodies against the virus. 상황 급하지만 임상 시험도 하지 않은 항체를 사람한테 주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이리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2006번. 누가 2006이면 2006인데요. 왜요? 2006 감염 사실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카드 주세요. 네가 왜 2006이야? 아, 그래 내가 이... 나 봐야 돼. 응? 2006 내 동생 죽인 새끼 여기있어. 내 동생 죽인 새끼. 벗겨졌지? 안 벗겨졌어. 8시간 지난 사람들 아직까지 가둬놓고 있다던데 사실이에요? They cannot afford to let anyone out.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나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래요? 의료진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가서 아픈 일이지만 지금 무슨 대한민국 경제님 문제 아니 Fred's the impact on the world could be 뭡니다. 네, 선배님. 여기서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고.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에이. 선생님, 결과 나오려면 시간 좀 걸려. 그래, 그대로 하자. 계속. 너 꼭 인사드려. 아. 분당에서 한 시간 2천 명씩 죽어나갔네. 정신 좀 차려. 그 소사가 뭐라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 네. 아니, 봐, 아무 이상 없잖아. 야, 이놈들아. 우리 큰애를 치료해준다고 내려갔는데. Get out! 아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제발. 많이들. 빨리 필요하다. 왜 이래? 젖었다. 유리야! You need my blood. 나한테 손 안 대, 빨리! 애 감염 사실을 왜 숨겼어? 열대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여기서 나가는 사람 당신이 저 알지? 먼저 떨어 좀 내려. 아, 뭐 책임은. 자, 저 같이. 유리야!
봤어요. 거기 만지면 안 되는데. 여자... 금방 돌아가신다고요. 야, 하나. 시작턴 다 올려보내리잖아. 엄마 친구. 야, 정말 여기서 어디라고. 니들 뭐야? 총 내려. 받으면 돼. 엄마 나 봐봐. 엄마 저희가 써요. 치를 새가 없다고? 저 연기. 저거 저기 빠이 씨발 새끼야. 싸발 새끼야. 야 씨발 너희들 말이 사실이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미친 새끼들. 의대야, 의대 엄마야. 폭동이 일어났어. 전화 철수 명령이야. 지금 당장 남아 있다고요. 아 여기 언덕으로 지하수도 사이거든요. 아 지하수. 이제 사람 잡아주세요. 잡지 있어. 주차장이에요. 어디에요? 김일치! 갑니다. 군대와 의료진을 감염시키는 이 만행을 저지르고 합니다. 48시간 넘게 두려움에 떨은 의료진과 병사들의 신변을 보호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 시킬 수 있습니다. 꼭 지 조림 리라진 같이 있는 거잖아. 지금 괜찮아요. 아직 말할 정도는 아닌데. 그럼 이제 됐어요.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 어디쯤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야, 실탄도 다 챙겨와. 아직 안 죽었네. 걔 잠깐 이리 줘봐. 집에! 집에! 원장님! 괜찮으세요? 나! 미스터 슈나이더. 즉시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양 박사님! 네. 무슨 얘기가 중요합니까? We need to talk about OPCON protocol, sir. 미리 이제 말할 수 있어? 한 대 좀 해보게 하지 마. 죽으면 안 돼. 살아나. 우리를 살릴 대책을 마련해 줄 겁니다. 서울로 갑시다. 이네 씨,
오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김선생, 지금 어딜 들어간다는 거야? 저 사람 혈청을 받아서 항체가 생겼다고요. 가서 데려와요. 그걸 또 확인한 거야? 그게 아니야. 군당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교수님. 발포를 허락합니다. 목숨 끝! 사격 준비! 군대 사격 준비! 군대 사격 준비! 96%까지 올랐습니다. 왜 저 아래 사람들만 생각하지? 미래야, 아저씨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저씨. 미래야, 밖에 사람들이 많이 아파. 아저씨가 나 구해준 것처럼 깜짝 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지? 갔다 올게. 아저씨, 미래 어디 안 아파? 어. 가세요. 쟤들이 다 책임진다 놨으니까. 됐어. 어, 주저렇게 나서지 말고. 양 박사님, 들어오세요. 위험합니다. 제발요. 군당병원 김일성 선생. 생긴 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리 와봐, 꼬마야. 괜찮아. 이리 와봐. 여러분! 빨리! 자유를 좀 들어주세요! 미리야! 야! 아저씨한테 좋은 일 하는 거야. 가만 있어. 내한테 뭐 하는 거야? 이만 좀 뽑으면 돼, 이 새끼야! 나가! 나 어차피 적이 없으면 죽어! 쏴! 쏴, 이 새끼야! 못 나가십니다. 왜요? 허락 받았잖아요. I'm not going to be swayed by speculation. My duty is not just to protect. 총민들! 총민들! 아저씨! 빨리 Like against the protesters. Anybody caught crossing the orange line? 나 괜찮으니까 나갔다 올게. 사격한다! 아까 그 의사 맞죠? 네, 맞습니다. The ROK army loses control. Location. General, confirm the location. We'll go, sir.
이 조그만 어린애가 이 미친 감기 당장 폭격을 멈춰야 합니다. 저 아이의 하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명령 직권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연결됐습니다. 바로 격추합니다. This is unacceptable. You have no authority to countermeasure. Demand you withdraw your order. Mr. Schneider, I officially warn you. 안녕하세요! 폭격기가 무섭다! 안녕하세요! Target locked. Let's position to fire. 대통령, 첫 번째 미션. 미사일 발사를 중지합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압 작전 개시해 주십시오. 즉시 구조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you give me no option but to... carrying antibodies. I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자, 분당으로 갑시다. 가능한 모든 의료 그런 말 들으라고 한 거 아니냐? 고맙습니다. 어서. 야, 니들은 좋아 보인다. 야, 빨리 다 넣어. 형 숨 넘어가 있어. 이제. 먼저 가 있어. 교수님, 우리 혼자 갈 수 있지? 있지? 우리 엄마랑 꼭 같이 올 것. 오늘 질병관리본부는 변종 조류독감의 생존자인 분당 시민들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